2013 수도권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가 지난 24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선수로 참가해 총 6개 직종에서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찾아오면서 식중독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식중독 사고가 5월과 6월에 몰린 가운데 식중독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2013 수도권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인데요. 장애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현장에 안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적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우수 인력의 고용 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공동 주관한 수도권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가 지난 24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126명이 참가했으며 기본 직종인 기기조립, 데이터 입력, 봉제, 재가제빵과 특화 직종인 제품 포장, 바리스타 종목 등에서 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각 직종별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메달이 주어졌으며 기본 직종의 금상 수상자들에게는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경기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나중에 지금 빵을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제과점이나 하나 차려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해드리고 싶어요. 뛰어난 집중력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수상자들은 저마다의 꿈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노동부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이날 수도권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에서도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복지TV 뉴스 안서연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매우 크죠? 이때는 한여름보다 식중독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이때 식중독이 더 위험한지,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 정유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때일은 더위로 식중독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한여름보다 늦봄과 초여름인 이때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식중독 사고는 5월과 6월이 20%를 차지했으며 식중독 환자의 27%가 이 시기에 걸렸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도시락 등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맘때는 한여름만큼 덥지 않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일반인들의 식중독에 대한 경계심이 여름철만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또는 먹고 나온 음식들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한여름만큼 주의가 깊지 못합니다. 따라서 쉽게 상하는 음식들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 것이고요. 한낮의 기온이 높은 것보다 일교차가 심하면 음식은 더 빨리 부패돼 식중독은 기승을 부립니다. 예방하려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과 식품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식은 완전히 익혀야 하며 되도록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된 음식이라고 모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식재료를 사계전이나 요리를 하다가 오염됐다면 냉장고에 넣어둬도 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적당한 양을 조리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일단 조리된 식품은 바로 드시고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바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거리 음식이나 야외에 오래 노출된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황사 등으로 인해서 오염될지 모르는 야외에서 건조되는 식재료 등은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시고요. 음식은 끓여 먹어야 하며 차게 먹어야 하는 음식도 끓인 후 식혀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최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운 증후군 등 선천기형의 발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0세에 선천기형 변형 및 염세체 이상, 진료인원이 2005년 13,786명에서 2011년 32,601명으로 최근 7년간 136.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지난 2011년의 경우 소화계통, 순환계통, 근골격계통 순으로 진료 환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천기형이란 출생 시의 정상과는 다른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난 것을 말하며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기형을 발생시키는 물질에 의한 요인,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납니다.
선천기형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섭취와 흡연을 금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 중 투여해도 안전한 약물로 처방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막기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해외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습니다. 1995년 발효된 이 협약은 해외 입양은 국내 다른 가정으로의 입양이 어려울 때 최애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 양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 적합한지 검증한 뒤에 승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 가입을 계기로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아동인권선진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의 급격한 지역개발이 지역 노인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노인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요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를 조사한 결과 지역개발, 자연재해 등 노인의 경제활동 상태에 치명적인 사건이 노인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노인들이 충동적이거나 주변에 도움을 보내는 신호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고 오래 고민한 뒤 계획적으로 자살하는 경향이 강해 독극물 등 상대적으로 치명적인 자살 수단을 이용함에 따라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지역개발, 구제역 등 어떤 지역에서 삶의 기반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날 때 노인 자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노인 자살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플러스 시간입니다.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정신보건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정신과나 단순 상담만 정신과에 가서 받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을 한다고 그러면 네. 그동안 좀 차별이 있거나 가입을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지난 23일부터 한 40일 정도 오는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입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그 기록만 있더라도 보험 가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별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좀 많은 분들이 상당한 좀 어떤 차별을 받아왔던 것들이 사실이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정신과 진료 같은 거 누구나 한 번쯤 받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진료가 오히려 정신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마치 그 잠재적인 정신질환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서 보험 가입에 상당한 차별을 뒀던 건데 앞으로는 이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정당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근거를 갖고 차별을 한 것인가 이 입증 책임을 보험사에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에게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입법 개정안들이 좀 마련이 된 겁니다. 이러한 어떤 정말 독소 조항이 아직까지도 있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 네. 또 하나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못하게 된다는 말이네요. 네, 이 왕왕 이제 뉴스에서 저희가 좀 많이 봤었죠. 현행 정신보건법 제3조를 좀 보면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그 기타 비정신병적 그 정신 장애를 가진 자들을 정신 질환자로 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입원을 이제 가족 동의 정도로 보호자 동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보호 의무자에 대한 그 정신 의료 기관의 그 입증 입원 요건을 보다 엄격히 좀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도 철저히 좀 가린다 이런 겁니다. 또 입원 대상자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이 있으면서 이와 동시에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이 타인의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이런 이제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오어 조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이 있거나 혹은 뭐 타인의 안전이 좀 위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입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둘 다 모든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입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여러 사회 문제들 강제로 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한 일들이 앞으로 좀 줄어들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신병원과 어떤 가족 간의 어떤 뭐 일종의 결탁 같은 거에 의한 좀 사회 문제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진작에 이런 조항 자체가 나왔어야 되는데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 소식은 이 정부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그러니까 고용 제도에 대한 의무 고용률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지금 제대로 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네. 일반적으로 그 비장애인보다 이 취업에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네. 이제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도 평등한 근로 의무, 근로 조건, 근로 권리를 주자 이런 의무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뭐 민간 기업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소식은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공공기관도 역시 뭐 상당히 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사실 뭐 90년대에 비해서 많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90년대 이제 0.43% 정도였는데 2012년은 지금 2.35%. 그러니까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을 하면 2.3명 이렇게 이제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현재 뭐 이제 의무 고용료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 고용 네. 부담금이라는 거를 민간 기업은 뭐 공공기관도 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용 부담금 같은 경우가 62만 5천 원인데요. 네. 뭐 기업 입장에 있어서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기업들에게는 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확실한 페널티가 될 수 있도록 그 분담금을 훨씬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네. 뭐 1인당 현재 60여만 원인 이 금액을 훨씬 더 높여서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정말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생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뭐 고용 분담금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인사상의 어떤 뭐 불이익 같은 걸 줘서 해당 공공기관 장이라든지 인사 책임자 등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줌으로 해서 이들이 확실히 지키지 않으면 이런 확실한 좀 불리함이 있다 네. 이런 점들을 좀 인식시켜 주는 게 결국은 어떤 근본적인 인식 변화의 첫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국 같은 경우도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비장애인 고용 비율 혹은 뭐 네. 흑인이라든지 유색인종 그러니까 좀 소수자에 대한 그 고용 쿼터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걸 지키지 않았을 때 상당한 그 페널티가 크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좀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그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어떤 좀 차별적인 정책을 펌으로 해서 인식 변화까지도 나중에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고용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이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장애인을 많이 고용했다. 네. 그러면 어떤 국가에서 지원금이라든가 장애 네. 유형별 그런 서비스 지원금을 주는 것도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당근과 채찍이 늘 이제 필요한 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그런 지원제도 뭐 예를 들면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방법도 저는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일단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게 되면 아마 우리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혹은 뭐 더 낫다 일정 수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생기면 아마도 나중에는 이 의무 고용제 같은 게 없더라도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뭐 차별이 없는 이런 세상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 의무 비율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뭐 당근과 채찍을 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무조건적인 어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는 것보다도 네. 사회의 어떤 제도 기반 네. 인식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오존 경보제를 시행하고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청 신희영 기자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와 강한 자외선이 만나 발생하는 오존. 최근 급격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오존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존은 호흡기와 눈에 자극을 주고 심하면 폐 기능까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실시합니다.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까지 넘어가면 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과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상황실을 운영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주유소 그리고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한 야외 운동과 실외 활동 그리고 개인 자동차 운행을 하지 말아주세요.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오존경보에 대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 GTV 신희연입니다. 여수시의 지역 발전 방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남방송본부 이지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4일 경도 리조트에서 민주당 김성곤 국회의원 및 전남도 의원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및 인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와 함께 여수시 관계자들의 현안 사업 설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수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에 대한 해법과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김성곤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및 인구 창출 방안의 접점을 찾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해법이라고 말하며 여수 시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풍요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지영입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전용 개인 택시를 오는 7월부터 운행합니다. 장애인 전용 개인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기존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 시간을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전용 개인 택시는 서울과 부천, 고양, 의정부 등 12개 인접 도시와 인천공항 등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영할 개인 택시 사업자 50명을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 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2013 기업사랑 주간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여수시 흥국체육관에서는 기업사랑, 지역사랑이라는 표어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마당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26일에는 진남 경기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려 기업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공공형 어린이집 27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남도의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두 108곳으로 늘었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을 지정해 양질의 보육 환경 기반을 조성해 갑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매월 운영비가 지원되며 보육교사 인건비를 상향 지급하는 등 강화된 운영 기준이 적용돼 운영됩니다. 7080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음악 다방이라는 주제로 제25회 안동예술제가 개최됐습니다. 안동시와 안동예총이 주최하고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안동지회에서 주관한 행사는 통기타 연주, 그룹사운드 공연 등이 이어졌으며 행사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낭만과 추억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실종 장애인을 찾습니다. 이름은 전환호, 현재 54세 남성으로 2013년 1월 10일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 이전에도 서울 양재동에 있는 말죽거리 부근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오임순, 현재 59세 여성으로 2010년 5월 28일 전남 광주시 광산구 도덕동에서 실종됐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걸을 때 어깨를 숙이고 발을 끌며 혼잣말을 합니다. 실종 장애인 신고는 안전드림 국번 없이 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정부나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의무고용률의 수치를 당사자인 정부도 못 지키는 이 현실, 민간기업에 뭐라 할 자격 있을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